강남만남하지만 종업자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거기는 최소한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시대에 걸쳐서 확립된 부촌이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견한 땅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있는 100년에 걸친 좋은 땅인 거죠. 저는 사실 강남 지역이 이 100년의 뒤에도 여전히 부촌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 애청자 여러분.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문헌학자란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를 통해 처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헌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런 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무게부터, 재질부터, 폰트의 특성부터,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사람마다 필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100년 단위로 보면 같습니다. 100년 전에 전반적인 필체하고 지금 필체가 달라요. 큰 유일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거꾸로 이게 뭐 적힌 게 없잖아요, 날짜가. 그렇죠. 하지만 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잉크 재질을 통해서 아마 이게 인쇄된 거기 때문에 필적이 없더라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말하자면 기록을 물건으로 다루는 학문을 문헌학이라고 하죠. 이 관점을 전 도시에 적용을 해서 오늘도 방금 오다 보니까 85년도 머리돌에 붙어있는 건물이 하나 옆에 있던데 네. 그런 건물 위치, 머리돌 같은 것도 보면서 그냥 건물 준공 연도가 아니라 필적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머리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건물주의 종교관도 드러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읽어내는 걸 통해서 도시를 보자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도시문헌학자라고 타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흥미롭네요. 약간 오타쿠스럽죠. 사실 저는 네.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쪽 네.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타쿠스러워요. 디테일한 그... 대단히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 약간 팩트나든 현상에 숨어있는 그 이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상당히 좀 보신다든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은 네. 그 요즘에 일본에... 아니 뭐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신라나 백제시대 때 불경이 조금씩 발견이 돼요. 그거는 신라 거다 백제 거다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불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전이 네. 너무 신성한 경전이니까 붓으로 쓰질 못해요. 뭔가 주석을 달고 싶을 때 요거를 뾰족하게 이런 요걸 네. 펜으로 해서 네. 털어냈어 좀 네. 이렇게 새겼어요. 아. 당신은 잘 보였겠죠. 근데 이게 천년 지나니까 좀 희미해지는데 절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주구장창 그만 보는 거예요. 그 흔적이 보이나. 보다 보면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신라 선불교 구조 오서경 하면서 네. 절이 아홉 개 위석을 하잖아요. 절마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표기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필적은 공통되거든. 네네. 그걸 통해서 일본식 방식이 있고 신라도 이게 지역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걸 찾아내면서 추적해내는. 이거 신라 거구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눈이 네. 피가 납니다. 침침한 남자가 일주일간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문헌하겠죠. 그럼 그 문헌자의 그 디테일한 시각으로 네. 사실 또 도시 연구를 그렇죠. 하시고 그것도 이제 짧은 뭐 몇 년을 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100년 정도 이상에 그렇죠. 그렇죠. 저 그간 지난 100년의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확실히 약간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그렇죠. 또 훨씬 더 약간 좀 중요한 그런 팩터들이 좀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쓰신 책에 네. 그 문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소송 당할 각오로 써 내려간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대기록.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소송을 당할 거를 각오했다든지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사실 책을 내본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제목과 카피는 출판사가 정합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잡았던 제목은 인문학자의 임장이었어요. 인문학자는 답사를 하는데 네. 제 책을 부동산 하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본인들의 임장을 위한 참고 자료로. 네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공해드리자는 전에 쓴 책이라 인문학자 임장이라고 했는데 출판사 제목을 출판사 분들이 목숨 걸고 책을 내는 거라서 저는 그걸 따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잘 된 거고 캐치프레이즈는 마찬가지인데 이 배경은 뭐냐면 네.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부대 얘기라든지 오염 관련 이런 문제가 얘기 많아요.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일을 드릴 때, 한글 파일을 드릴 때 주석이 몇백 개가 달렸어요. 다 기사 출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어디 산에 가시다가 군부대나 벙커 같은 거 보일 거 아닙니까? 위치 같은 거 올리시면 안 돼요. 정말은. 그거는 현행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처벌하는. 근데 그런데 저는 군부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딘가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나왔을 경우에 그걸 재인용하는 형태는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나 다 달아놨고, 출판할 때 책에다 달린, 그걸 하나 달진 않았지만, 유사시에는 증거를 내밀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방사. 이거는 위치를 다 여러 번 나온 기사라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오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공공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또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 좀 대단히 노력을 하면서 책을 썼죠. 그런 부분들을 출판사 측에서 파악하셔서 이런 센 캐치프레이즈를 붙이신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각오를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 답사 측들이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생각해요. 단순하게 자기 지역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뿐더러 그렇겠죠. 괜히 애매한 얘기 썼다가 소송 걸릴까 봐라는 공포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소송을 걱정을 안 하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낸 거죠. 진짜 가감 없이 진실되게 쓰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오염이라든지 군부대 사실 또 그게 부동산 가치와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들 두려워하시니까 사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사실 주식 전문가긴 한데 네. 이 주식 안 좋아요 떨어져 이런 말 솔직히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보시는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될 겁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하지 말을 그냥 안 하는 자체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것도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감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읽어두시면 크게 속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사실 초심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읽기를 바라고 쓴 건데 투자하는 분들은 보시면 사실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번번마다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책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나오는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피하시고 나머지는 적절히 살 만한 곳이니까 거기부터는 경제 논리를 통해서 찾아가시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정답이라든지 좋은 걸 찾기 위해서는 아닌 걸 먼저 지워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필독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네. 내용을 보시고 확실히 네. 좀 살지 말아야 될 곳은 그렇습니다. 지워가신 다음에 그럼에도 궁금한 건 우리가 또 부동산 어느 쪽의 가치가 좀 유명한지 좀 그런 네. 부분이니까 하나 좀 살펴보면 100년의 부동산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도 약간 변하지 않는 좋은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부자 동네의 사례를 제가 이 책에서 들었습니다. 네. 부자들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도 성북동 맞아요. 여전히 부자들 살고 계시거든요. 약간 재벌 총수도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강남 막남하지만 정말 부자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거기는 최소한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시대에 걸쳐서 확립된 부촌이라 성북동 정릉 이러다가 보면은 제가 답사를 한 대 중에 꽝의 바다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꽝의 바다 마을이요? 예. 가보면 외국 공간도 많고 하는 곳인데 마을 전체 단지에 출입구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그래요. 앞에 나무 간판으로 꽝의 바다 마을이라고 부촌이고 외진 곳이라서 일반인들이 올 일이 없는 겁니다. 관광지도 없고 등산로도 없고 그래서 꽝들이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꽝의 바다다. 꽝의 바다다. 근데 거기는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부촌입니다. 여전히 강남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그런 데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 초기에 걸쳐서 구도심 그러니까 사대문하고 용산 바깥에서 살만한 곳을 찍은 거죠. 그쪽으로 옮겨가서 지금부터 안 움직 그때부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네. 한때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걸로 유명하지만 결국 재건축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성북동 이런 것들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자리 잡은 그대로 건평대로.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게 그런 사례인데요. 1939년에 만들어진 경성부 한남 토지구획 정리 뭐 채무 채무 원금 채부담금 네. 관련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939년 4월 18일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한남동 이태원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녹지였던 거죠. 네. 요 왼쪽이 지금 녹사평역 근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역 6호선. 네. 요 근처가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그 골목인 거고 이쪽에 한남인 거죠. 이때 선 그어지고 들어간 집들이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부잣집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요 지도를 책에서 실었으니까 요거랑 위성사진을 맞춰보시면 그대로 있고 여기 들어간 거대한 집들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이 북쪽이 용산이 있고 사대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너무 복닥복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흥 부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식민지 때. 그래서 여기다 만들었고 이 아래쪽에 이제 한남대로 한남대교 있고 한강이잖아요. 위엔 남산 있고 네. 정말 좋은 데잖아요. 그러네요. 이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손은 몇 번 가끔 타지만 크게 안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략 1800년 말부터 이쪽은 조금씩 알려진 지역이고 용산 일본군 기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주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견한 땅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있는 100년에 걸친 좋은 땅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강남 지역이 계속해서 한 지역이 예를 들어 한 블럭 이 100년의 뒤에도 여전히 부촌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오늘 홍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강남은 그러기엔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에. 아 기본적으로 밑바탕 예. 자체가. 저도 강남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언덕 많고 계곡 많고 저도 아까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조금 언덕 있잖아요. 네네. 너무 굴곡이 심하고 물이 잘 넘치고 전반적으로 저지대라서. 그리고 최근에 영동대교 복합 개발하는 곳은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모래사장이었거든요. 탄천 주변으로. 아. 기반이 그렇게 좋은 기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태원에 비하면. 아.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전체가 저는 앞으로도 불패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 유행에 따라서. 예전에는 압구정 현대였는데 요즘에는 반포자이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부촌 부자 동네 얘기하면 반포자이 하는 식으로. 또 요즘에 구반포 쪽에 또 재건축 들어갔습니다만 네. 옮겨간 거예요. 아. 강남구에서 서쪽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지형은 아니라서 좋은 거 찾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자리 잡으면 떠나고 싶지 않아지는 곳. 이런 데가 진정한 부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네. 해서 살 수 있을 네. 만한 그 변수도 없고 그렇죠. 완벽하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옮겨 타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분들한테는 아. 이런 데가 더 좋은 거죠. 사실 사람은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은. 근데 그간 한국이 사실 건물을 잘 못 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2년에 한번 전세 계약을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들을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원 신시가지나 목동 일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그때까지 집을 못 지었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때부터 부실공사였어요. 초기부터. 아.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물론 거기 따른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이익을 얼마나 공공환수할 거냐 이런 문제는 법적 경제적 차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없을 때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일할 필요가 있다. 이걸 무조건 부자들 돈 벌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대했다가는 큰 사고 터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적으로. 저번에 뭐 약간 폭우로 인해서 그렇죠. 잠긴 것처럼 비슷하게 뭐 지진이라든지 뭐 만약에 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예. 바로 지난달에도 중부 지역에서 큰 지진 났었죠. 네. 증평이 쪽에서. 네. 한국은 지진이 안전한 곳은 아니고 포항도 그렇습니다만 서울부터 해서 이쪽도 활성 단층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노원 살 때 집이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고 불안했었습니다. 네. 노원 신시가지 쪽인데 여기 아마 내진 설계 거의 안 됐을 텐데 이거 무너지면 무섭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그냥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고 사냐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경제 주판을 잘 튕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이나 법적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시라는 거죠. 그 제가 이번 책에서 홍수 얘기도 한 뒤에 홍수가 난 것처럼 8월 8일에 네. 산사태 얘기도 했거든요. 홍수 나서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사고 난 것들. 그거 어떻게 신경 쓰냐고 했는데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옹벽이나 숲세권 얘기도 그런 거고. 숲세권이라는 건 사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마우팅뷰가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그래서. 물론 멀리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 창문 열었는데 산새 소리 들리고 산바람 불어서 좋다. 이거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라서. 실제로 8월 8일 9일 폭우 때
동작구에서 그런 형태로 사망사고 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저는 뭐 공포로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건데,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집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정도 포기하고 사신 거랑, 하나는 북한이라는 더 큰 인재가 존재해서, 그렇죠. 네.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건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후 관련해가지고 네. 위기가 고조되고 이상기후 현상 자주 발생하고 그런 것도 약간 좀 뭐 이렇게 빠르게 변하진 않지만 트렌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소가 더 자주 빈번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실히 지금이라도 신경을 쓰긴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기상이변 문제가 잘 드러나는 곳은 바닷가 도시들일 거예요. 이번에 당장 포항. 냉천 역류에서 사망사고 난 지하주차장 문제. 맞아요. 네. 거기는 바다의 간접안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닷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천, 부산, 큰 도시들이잖아요. 울산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상기반이 오면, 예를 들어, 집안 침하가 나거나, 그 해면이 깎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지은 집들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 미국 동부 지역은 이미 그 현실화 됐거든요, 부동산에. 부자들이 바닷가에 집 지었다가 절벽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가치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히 바닷가 동네들, 바닷가 지역들에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하는 건 좀 삼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까운 미래예요. 서울은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역별로 부동산값만 보는데, 경제적 원리만 보는데, 그런 지형적 원리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세상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